이 본인이 시집을 가고 싶어요, 안 가고 싶어요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시집을 안간게 너무 잘된 거야. 아까도 말했지만 시집을 갔으면 일부 종사 못하고 일부 종사 했으면 가, 뭐. 그만큼 사주가 정말로 안 좋았다라는 거지. 그 전과장 지나갔던 그운 자체가. 본인 사주는 원래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고, 부모 형제간 덕이 없고 외로운 사주고, 시집을 원래 늦게 가야 돼. 일찍 가면 일부 종사하기가 조금 힘들어.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? 다행이야. 28, 29부터 작년과장이 제일 힘든 운이었어요. 아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잘안 풀리는 운이었었걸랑요. 맞아요? 지금도 내 얘기를 들어, 네 얘기를 하지 말고 힘든데요. 이 엠병 알로 먹고 점을 보러 왔으면은 맞아요.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그래야지 점사가 나가지.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작년과장 정확하게 얘기해서 올해 봄과장 4월달 과장이 가장 답답한 운이었어요. 근데 이제부터 이제 운이 좋은 운이 와요. 올해 내년에도 남자가 들어오는 귀인이 들어올 거야. 좋은 남자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. 왜 그러느냐면 올 3월 4월 달까지 양력으로 본인이 아주 답답한 운이었었걸랑 올해 봄을 얘기하는 거야. 이게 이28 가을서부터 시작되는 운이 요 30대 중반까지 나이 지금 나이는 몰라요. 이그운 자체가 원래 올 봄과장이 참 힘든 운이었다. 근데 이제 올해 봄 지나서 여름서부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운이 참 좋은 운이 온다. 지금 몇 살이에요? 그러면 정확하게 올 봄과장 되게 힘든 운이었어요. 그리고 본인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여리고 여린 것 같으면서도 강한데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안 돼. 귀가 얇어. 그게 흠이야. 맞아? 크게 얘기해! 맞으면 안 맞고, 안 맞으면 맞습니다. 안 맞고, 이씨. 그리고요, 지금까지는 이제 스트레스 받고, 지금까지는 조금 힘든 고비는 있었지만, 이제 앞으로의 운은 참 좋은 운이 이제부터 와요, 여러분서부터. 거기에 이제 남자도 들어올 거예요. 남자가 들어오면 참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건데, 남자 안 들어왔어요? 만나주세요. 남자라기보다는 이제 직장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제 그뭐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알게 되고 지금 다 좋으신 그 분들이라서 얘기가 아니고 남자는 남자친구가 따로 아직 안 들어왔어요? 네. 이제 남자친구가 들어올 거예요. 만나는 사람이. 근데 그 남자친구가 들어오면 이런 데 가셔가지고 꼭 궁합을 보세요. 아주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. 본인한테 귀인도 되고 이제 신랑감도 되고 궁합만 잘 맞으면 이제부터 혼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, 결혼할 사람 아주 멋있는 놈이 들어올 거야. 제가 생각이 없는데 만날 생각이 그건 알아서 하고. 만날 생각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겠지만, 없는데. 네. 근데 남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. 자,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? 제가 무당집도 그렇고 뭐 우물통신을 하신 분들 뭐 돗줄 뭐 도사 이렇게 다 많이 만나봤거든요. 네. 근데 말이 다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말이 달라요?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모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계셔서 부모덕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, 원래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, 이 물질적이나 이런 거를 막 도와줄 수 있는 부모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면서 내가 그 항상 뭘 가져도 항상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주. 뭔 말인지 알죠? 내 마음을 확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적인 아니라는 거지. 속마음까지. 그래서 외로운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또. 그리고 또뭐신 얘기도 하는 분이 계시고 신은 안 받을 사주. 네또뭐 도사 돗줄 그것도 뭐 아니고. 네네 그런 막 말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또 최근에 봤던 분은 제가 빙의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고.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빙의도 만약에 여러 무당집을 갔으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요. 아까 28 가을서부터 29, 요때부터 이올 봄과장이 되게 힘든 운이었다고 내가 말했죠. 맞아요, 틀려요. 근데 이제 앞으로의 운은 참 좋은 운이 와요. 오늘 지금서부터. 내가 본인한테 참 잘했다고 하는 게 박수치고 싶은 게 뭐냐면, 일찍 결혼을 했다면 아까 일부 종사를 못 했다고 그랬지. 이 본인이 시집을 가고 싶어요, 안 가고 싶어요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
본인이 시집을 안 간 게 너무 잘 된 거야. 아까도 말했지만 시집을 갔으면 일부 종사 못하고 일부 종사 했으면 가고. 그만큼 사주가 정말로 안 좋았다라는 거지. 그 전까지 지나갔던 그 운 자체가. 그러면 앞으로의 운이 괜찮냐 하면은 지금까지 38년을 살면서 그 운은 안 좋은 운이었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사는 그런 운이 왔어. 괜찮은 운이 왔어. 근데 본인이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걸라? 근데 희한하게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남의 말을 잘 들어. 귀가 굉장히 얇아. 그 남의 말만 안 들으면 돼. 뭘 결정을 할 때 판단력이 조금 이게 흐려요. 그런 것만 조심하면 괜찮아요. 그리고 지금서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60 한가까지야. 어? 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만 한다면 아주 괜찮은 운. 그리고 배우자 신랑감. 신랑감이 앞으로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. 지금서부터 이제 혼사문이 들어와. 내가 안 만나 우연찮게 만나게 돼. 누가 소개팅이든 뭐든. 근데 그럴 때에는 꼭 이런 데 가서 궁합을 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결혼을 하세요.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야 지금서부터. 금전이든 인간성이든 예, 본인한테 아주 큰 힘이 되는 남자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보는 점사로는 빙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보시는 분마다 다 틀리겠지만 본인이 신받아야 되면 대한민국 다 신받아야 돼. 어딜 다녀도 무속인 선생님들이나 철학하시는 분이든 스님이든 어딜 다녀도 무신은 하지 말고 항상 다 보시는 신마다 틀리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. 본인은 몸 관리를 잘하세요.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자궁, 갑상선 유방, 허리 위 조심하세요. 지금까지 돈 번 거 없어. 맞아 틀려? 어?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어. 아주 예민하잖아.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앞만 보고 쫙 하세요. 지금 직장 생활 하신다고? 네. 뭐 하는 데 다니세요? 그냥 월급쟁이 하고 있어요. 그... 어. 네, 매니저로. 얼마나 하셨어요? 지금 옮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원래는 뭐 하셨었어요? 바텐더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자카야. 그러니까 보통 그런... 술집 쪽으로 많이 다녔어? 네네. 사업은 술집 이런 건 하지 마세요. 네. 본인하고 안 맞아요. 그러면 저는... 술집만 하지 말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. 물에 관련된 거는 아예 다 하지 마세요. 직장 생활도 네. 병원 쪽 이런 쪽으로 다니는 게 좋아요. 아, 됐었어요. 뭔 말인지 알죠? 네.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거 있어요? 그럼 저는 직장이 날까요? 사업이 날까요? 그냥 제일 짧게 가기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월급쟁이로 지내요? 원래 본인은 사업하는 게 나아요. 직장 생활보다. 근데 술집 이런 건 안 돼요.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그때 가서 하세요. 나중에 이제 나한테 결혼할 사람이 그래도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